자, 오늘은 두 가지 실습을 할 겁니다. NC S3.42, 즉 IEC 20118-15에 의한 보청기의 특성 측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청기의 왜곡률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물은 여기 커플러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2cc 커플러인 HA2 타입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 그 튜브가 달려있는 것은 바로 이제 보청기의 중에서 BT 귀걸이형을 측정하는 그 커플러가 되겠죠. 용접은 역시 2cc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NC S3.42 또는 IEC 20118-15이기 때문에 소비 전류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배터리 필 대신 그냥 일반 건전지를, 전지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요 보청기는 이 황색 딱지가 붙어 있는 13번 배터리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볼륨 맥시멈을 올리고 스위치를 M으로 놓고요. 이게 M이 마이크로폰이죠. M으로 놓고 지금 소리가 삐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음구를 막아서 그 음향 피드백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두 번째, 요거는 잠시 뚜껑을 약간 열어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675 배터리가 사용이 되네요. 그 파란 딱지가, 청색 딱지가 붙어 있는 것 닫고, 여긴 스위치가 MMTT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MT가 아니라 M에다가 마이크로폰에다 놓고 볼륨 맥시멈을 올리고 들었을 때 음향 피드백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보청기를 이게 지금 BT S80 아날로그라 써놨고 선형이라고 표시가 저기죠 써놨는데 실습을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먼저 튜브를 연결하고 막아서 소리 들었을 때 아무 소리도 삐 하는 소리가 안 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즉 내부 음향 피드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이크로폰을 연결을 합니다. 이때 지금 이게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열리면은 여기 진동판이 오염이 됐을 때 주파수 특성이 변하니까 여기에 그 열리는 부분이 열리는 부분을 잘 닫고, 그리고 넣을 때도 오른쪽으로 돌려서 또다시 오른 뺄 때도 오른쪽으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연결을 하고 막아서 피드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을 역시 이것도 점 부근에 다른 애널라이저들은 레퍼런스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가까운 마이크로폰 가까운 곳에서 갖다 대면 되죠. 이거는 그냥 원 위에다 두면 됩니다. 자, 닫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NC S3.22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NC S3.42. 그런데 IEC 20118-15는 이 제품의 경우는 그 인스톨이 안돼 있네요. 그래서 S3.22로 할게요. 42로 할게요. F5를 눌러서 볼륨은 지금 맥시멈으로 편의상 뒀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레퍼런스 테스트 게인에 또 셋업을 하라고 나옵니다. 물론 셋업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보청기는 만청이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이기 때문에 유저 볼륨에서 측정해야 되니까 나중에 실제 보청기 센터에서는 굳이 이 레퍼런스 테스트 게인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37.9인데 52.8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대충 맞춰볼게요. 볼륨을 내려서. 이건 뭐좀 틀려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스타트폰을 누르면은
자, 이 보청기는 지금 50, 60, 70 dB SPL 인풋까지 이득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0 dB SPL까지는 거의 리니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게 선형 보청기인데, 선형 보청기이지만 아마 이게 작동 그 증폭 방식을 약간의 그 압축이 들어간 것처럼 한번 그 들어간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70에서 80까지 약간의 압축이 들어갔죠. 선이 오를 진행하다가 기울기가 좀 낮아졌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기울기가 더 낮아져서 입력음압이 10이 변했을 때 출력음압은 거의 한 1dB 정도 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나름대로 그 출력 압축, 즉 아웃풋 컴프레션을 좀 가미한 것으로는 보여요. 근데 아마 요 증폭 방식은 전자회로적으로 완벽한 비선형 방식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륨을 제가 좀 올려서 다시 맥시멈 가까이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뭐더 설명할 게 없네요. 250에서 8kHz까지 각 주파수별로 작은 소리 50dB, 60dB, 70dB SPL 입력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80dB 입력했더니 좀 떨어졌고, 90dB 입력했더니 더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2kHz 한 개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50, 60, 70dB까지 이득이 거의 같게 나오니까 70dB까지는 이득이 같다. 선형.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더 저기 저 80으로 올라가니까 이만큼 떨어졌다. 즉, 이만큼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쓸 경우는 그냥 이것을 비선형처럼 나타났지만 그냥 선형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여기서는 선형으로 가정할 수도 없네. 이제는 선형 보청기가 별로 없어서.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70dB에서 이렇게 누웠고 기울기가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건 압축 출력 압축이니까 제외하고 70에서 80까지 입력음압이 10dB 변화했을 때 출력음압은 몇 dB가 변화했느냐 이걸 가지고 압축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 또 이걸 가지고도 계산해 볼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뭐 수업을 넘어가자라는 개념보다는 나중에 보청기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은 나중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다시 빠져나와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커플러 멀티커브가 있고 리얼리어가 있고 다시 빠져나가면은 더 이상 안 빠져나요. 커플러 F1으로 들어가 볼게요. F1에서 지금 F5를 눌러서 톤 노멀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메뉴로 들어가서 무엇을 측정할 거냐면은 데이터 디스플레이는 그 음압으로 표시하겠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음압보다는 게인이 훨씬 좋습니다. 다시 누르면 SPL, 다시 누르면 게인. 그 다음에 스무딩은 오프로 하겠다. 뭐 이거는 스무딩은 뭐냐면 이제 그래프가 막 이상하게 나올 때 이걸 매끈하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냥 이런 것들은 얘가 세팅해준 대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플러, 디스토션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눌러보면은 세컨, 서드, 토털, 오프. 자, 세컨까지는 우리가 조화음을, 그러니까 하모닉 사운드를 뭐 퍼스트, 세컨, 서드, N번째 포먼트까지 있죠. 그렇죠? N번째 하모닉 사운드까지 있죠. 근데 여기선 세컨 두 번째 하모닉 사운드까지 측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서드 하모닉 사운드까지 측정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면 토탈 모든 하모닉 사운드를 다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또 세팅할 게 있나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에디 타입은
그냥 사람이 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이것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빠져나가죠. 빠져나가고, 자, 처음, 이제, 그,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입력음압이 증가할 때, 선형증폭기의 경우, 출력음압이 포화가 되고, 그 이상에서는 피크 클립에 의해서 왜곡의 일부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왜곡이 좀 많이 발생한다. 즉, 입력음압이 점점 증가할수록, 왜곡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일단은 먼저 소스가 지금 50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 소스가 여기 나옵니다. 50부터 요거 버튼을 눌러서 일단 측정해 볼게요. 여러 개가 있지만은 많이 헷갈리니까 여기 1kHz만 봅시다. 1kHz가 지금 한 마이너스 10dB 가까워졌는데 퍼센트로 하면은 지금 계산하면 한 3-4%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프린트를 하나 해볼게요. 왜 이렇게 느립니까? 자, 입력음압을 지금 대충 보세요. 1kHz에 그 디스토션이 한 2% 정도 돼요. 이 퍼센트는 우측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한 7-8dB라고 해도 같은 수치입니다. 자, 입력음압을 60으로 올렸어요. 다시 측정할게요. 뭐 거의 이 정도로 또 나타났어요. 또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70dB로 올려서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다시 프린트.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걸리면은 50, 70, 90 이렇게 해도 돼요. 시간이 걸리면은 이거는 이제 공부를 위해서 10dB 간격으로 해본 거고 아까 IEC에서도 55, 65, 80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자 우리는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자.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80dB가 이 정도인데 90dB면 정말로 많이 더 올라갈 것이냐를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자, 그래도 이거는 지금 이 보청기는 아까 그 보청기는 아까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완벽한 그런 선형 증폭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90dB가 입력되더라도 1kHz의 경우는 왜곡률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보청입니다. 자, 근데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걸 보면은 1kHz가 한 5니까 한 2.5%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가면은 2.5가 아니라 1kHz가 한 2% 정도 미세하게 왜곡률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시 2% 약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선 조금 더 증가하고 더 증가하고 근데 여기 전체적인 디스토션을 보면은 요거는 지금 요 굉장히 대개 한 750 이하를 제외하고 굉장히 한 5% 미만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90dB를 입력했을 때는 50dB 그 750 이상에서도 5%를 넘는 그러한 왜곡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순수한 그 리니어라면은 이게 5% 정도가 아니고 50% 이상도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선형 증폭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의 선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청기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은
90dB 인풋에서도 상당히 지금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숙제입니다. 2kHz 중심으로 이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에 따라서 출력음압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에 따라서 압축 역치는 압축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S3.42에서 그 다음에 이 왜곡률 측정에서는 입력음압이 50 어디 갔죠? 50, 60, 70, 80, 90까지 변화할 때 왜곡률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근데 그거 확인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좋은 것은 그렇게 나오는 이유나 이런 것을 좀 더 기술해 주면은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